참, 참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럼 이제 근로계약서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작성 미교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편의점을 차렸어요. 네. 그래서 아, 뭐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뭐 사촌 동생 불러다가 그냥 너 일해, 내가 뭐 만 원씩 줄게. 네. 이랬어요. 그럼 뭐 그냥 구두로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기서 이 만약에 이 그 네. 사촌 동생이 네. 사장님을 네. 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네. 처벌되죠. 처벌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떤 제가 이제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네네. 뭐 한 벌금 30만 원에서 네. 5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벌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게 벌금형이다 보니까 전과 네. 기록이 남잖아요. 네. 아. 그게 문제인 거죠. 아, 그럼 굉장히 큰 거네요. 이게. 그렇죠. 네. 전과 기록이 남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게 미작성 미교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그냥 어차피 계약서 형식 틀이 있는 거고 네. 그냥 뭐 날짜 뭐 임금 그 써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근로계약서가 뭐 인터넷에 뒤져보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 근로계약서를 왜 잘 써야 되냐면 네. 그 어떤 내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을 만 원으로 할 것인지 네. 그 만 원 속에는 최저 임금 플러스 주휴수당이 네. 포함된 건지 아니면 뭐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 네. 근로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뭐 기타 등등 이런 네.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을 제대로 안 넣고 했다가 네.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사업주가.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어떤 사장님이 이제 제가 상담한 얘기가 있느냐면 네. 이 사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인터넷 다운받아서 그냥 다운받아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네. 상여금을 주게 돼 있었어요. 아~ 상여금 규정이 있는데 그걸 네. 잘 모른 거예요. 사장님 그렇죠. 그냥 근로계약서 다운받아서 쓴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상여금이 400%를 주게 돼 있었어요. 와~ 근로계약서에. 네. 근데 사장님 이게 뭔지 몰랐던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나서 퇴사를 하면서 네. 사장님한테 상여금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상여금이 뭐냐. 이제 상여금 네. 뭔지도 모르신 거죠. 네. 사장님 이제 근로자가 그러는 거죠. 여기 근로계약서 보시면 네. 상여금 400%를 주기로 했는데 사장님 지금 제가 근무하는 기간도 상여금 한 번도 안 주셨지 않냐. 이거 달라. 네. 라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 근로계약서에 사장님 노정 다 찍혀 있고 네. 근로자 설명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부에 가니까 뭐 감독관은 이 근로계약서 상에 따라서 네. 지급해야 되니까 네. 상여금 400%에서 2년에서 800% 주라고 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사장님들이 그냥 근로계약서를 쓰기만 한데도 잘하는 게 아니죠. 자기 사정에 맞게끔 회사 사정에 맞게끔 네. 잘 컨설팅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막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뭐 쓰기의 어려움을 떠나서 사업주분들이 근로계약 작성을 뭔가 꺼리는 이유들이 특별히 있나요?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네. 꺼리는 이유는 제가 네. 볼 때는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사장님이. 복잡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잡하기도 네. 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모르니까 네.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컨설팅을 받아서 받아놓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에 맞는 뭐 이제 근로계약서 틀을 노무사님 찾아가서 좀 작성해 주세요 하면 작성을 그럼요. 해주시고 나는 그 한번 받아가지고 계속 그 틀대로 이제 작성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틀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 근로계약서라는 게 기업마다 그 다른 게 큰가요? 어때요? 그 기업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뭐 편의점도 다를 수, 편의점하고 네. 뭐 병원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교대 근무를 하는 네. 데도 있을 수 있고 아~ 뭐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겠네요. 다 달라요. 사업장마다. 네. 그럼 그 사업장마다 다르게 다 임금을 컨설팅을 그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게 근로계약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사장님들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근로계약서 네, 그냥 사인만 하면 되지 뭐가 네. 문제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이제 사업주분들은 이제 그런 계약서 쓸 때 인터넷 검색해서 쓰는 게 현실인가요? 거의 그렇게 하시죠. 인터넷 그냥 네. 표준 근로계약서 네. 다운 받아갖고 네.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넣은 네. 다음에 네. 그냥 사인 받아갖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노무사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너무 많고 그럼요. 리스크도 이제 너무 크다라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 사업장에 맞는 이제 근로계약서 형태를 의뢰해서 그렇죠. 양식 의뢰해서
하나 받아놓고 그냥 쓰면 된다라는 컨설팅을 좀 받아서 네. 좀 그걸로 양식을 쓰는 게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드나요? 근데 이제 근로 뭐 농사님보다 다르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근로계약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뭐 네. 제가 볼 때는 뭐 대개 10만 원에 30만 원 사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끼려고 네네.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에 보니까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주한테 유리하다. 예. 이거는 그러면 이제 노무사님 유리하게 써주신 건가요? 어떻게? 네. 그 저도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는 게 사업주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네. 회사 사장이 잘 맞게 컨설팅을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는 표현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글로기가 쓰는 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뭐 말씀하셨지 상여금 같이 이런 뭐게 들어갈 수도 같구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난 표준화된 계약서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걔네들 다운받아 보니까 표준화된 게 아니었고, 그건 특약 같은 게 이제 들어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걸 그냥 무심코 넘겨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엔. 그럼요. 그래서 또 어떤 것도 있느냐면, 네. 되게 이제 요새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알바생을 쓸 때는 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될 내용이 달라요. 아, 그래요? 뭐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네. 만약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근로자가 네. 근무하는 근무일과 네. 근로시간을 적게 돼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네네. 근데 대부분 안 적으세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친구들은 네. 이걸 가지고 네. 근무일과 네. 근로시간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또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아. 그것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근로 네. 썼어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그러면은 내가 뭐 월수금을 일한다면은 네. 월수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써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주일에 세 번 일한다 이렇게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일주일에 3일 일한다 이렇게 써있으면은 내가 뭐 월화수 나가도 되고 화수목 나가도 되고 그냥 월수금 나가도 되고 이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되겠죠.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왜 뭐하고 연관되냐면 네. 왜 그런 아까 왜 단시간 근로자 알바생들 연장 근로수당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고 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을 넘게 하면 연장 근로잖아요. 초과 근로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그 초과 근로에서 연장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원래는. 아, 1.5 가산해서요.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네. 사장님들은 연장 수당 안 주려고 하는 꼼수가 숨겨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또 그거네요. 약간 이래서 뭐 우리가 이제 해고할 때 근무 태만 이런 거 증명할 때도 몇 시까지 와서 일해야 되는데 뭐 10분 늦었거나 20분 늦었거나 이런 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안 써있으면 이제 다 이제 애매해지고 섞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거기다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네. 휴게 시간도 이제 우리가 4시간을 하면 30분을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네. 사장님들은 되게 이제 휴게 시간을 명시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냥 단순하게 30분이라고만 네. 적거나 네. 아니면 1시간이라고만 적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휴게 시간을 그냥 하루에 만약에 30분을 준다고 치면 네. 30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럼 그거는 사실 휴게 시간을 안 줬다고 평가를 해요. 아. 왜냐면 휴게 시간을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준다고 명시를 했고 네. 그때 딱 휴게 시간을 주면 되는데 네. 사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 시간을 주는지도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언제 줬냐? 휴게 시간 언제 줬냐고 네. 얘기했을 때 그걸 입증할 수 있냐는 거 없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휴게 시간은 나는 근로자가 나는 휴게 시간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라고 네. 하면 그것도 사실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허술하게 대응해서 네. 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에게 좀 유리한 것도 좀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럼 유리하게 자꾸 보완되고 네. 있죠. 네. 야. 점점 보완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사인이야 사업장 이게 뭐. 사람 수에 따라서 뭐 사업장 구분이 있나요? 일단 이게 근로기준법은 네. 우리가 근로자 수가 5인이냐 5인 네, 이상이냐 5인, 네.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러니까 5인을 넘어서면은 좀 달라진 게 있고
5인 이하에 좀 느슨하고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5인이 넘어가면 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네. 5인이 넘어가면 정당한 네.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그리고 구제 부당의 구제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네. 다 적용돼요. 아. 근데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네.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뭐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은 부당하게 해고해도 돼요. 그러면 해고해도 네. 근로자가 네.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명 두 명 쓰면은 그러니까 너 나가 감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강의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만약에 네. 우리 사업장이 세 명 네. 근로자 세 명 쓰는 근로자 사업장이라고 쳐요. 네. 근데 근로자가 내가 채용을 했는데 네. 저 근로자가 되게 잘생겼어 나보다. 네. 마음에 안 들어 잘생겼어. 네. 네. 그래서 들어온 지 1개월뿐이 안 됐는데 네. 내보내고 싶어요. 네. 내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되면 우리가 해고예고를 안 해도 돼요. 네네. 네, 3개월이 안 되면 1개월뿐이 안 됐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4인이 5인이 안 되니까 네. 부당해고 신청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당한 네. 사유 없이 해고할 네.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인이 넘어도 3개월까지는 내가 그냥 해고시킬 수 있다. 아니요, 그건 또 잘못 아시는 건데. 아, 그래요? 네. 해고 예고하고 해고 예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해고 예고는 네.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 잃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0일 전에 예고를 네. 하든가 미리.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면서 해고수당을 주면서 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해고 예고 제도고 부당해고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네. 보시면 돼요.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고 부당해고는 네. 이게 정당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해고 예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안 걸리는 게 3개월이 안 되고 네. 5인이 안 되면 두 네. 가지가 다 성립되잖아요. 네. 아까 왜 3개월이 안 되면 해고 예고 네.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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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인이 안 되면 부당해고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네. 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3개월이 안 되는 네. 근로자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표현해도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5인이 넘었다 하면은 해고 예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5인이 넘었다. 넘었고 3개월이 안 됐다. 3개월이 넘었다. 3개월 안 됐으면. 안 됐으면 해고 예고는 안 해도 되는 거죠. 해고 예고는 안 해도 되지만 네. 부당 해고를 할 때, 해고를 네. 할 때 정당한 네. 사유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그 정규직 기준인가요? 뭐 단기 알바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단기 알바생도 만약에 네.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네. 채용을 했다면 이것도 해고가 문제될 수 있죠. 단기 알바생. 그러니까 기간 네. 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법에 네.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시간 이하를 하는 근로자는 네. 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시간 근로자도 해고가 네.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해고 3개월이 넘었으면 해고 예고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섯 명에도 단기간 근로자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야, 되게 까다롭네요, 진짜.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제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5인이 안 되는 사업장 네. 그리고 3개월이 안 되는 근로자는 네. 해고 예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점점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를 보면 네. 5인이 안 되는 사업장이어도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네. 5인이 안 돼도 기간제로 이렇게 왜 채용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1년 단위로 한다든가 네, 2년 네. 단위로 계약 체크하는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갱신기대권을 인정을 해줘요. 갱신기대권이요? 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갱신기대권이 좀 복잡한데 네, 네. 뭐냐면 네.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네. 사장님이 처음에 들어가서 근로계약 1년으로 했어요. 네. 근데 2년 차도 뭐 별 아무런 뭐 절차 없이 그냥 네. 또 계약했어요. 네. 3년 차에도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그냥 뭐 내년에도 네. 할 거야. 네. 그지? 네. 기대권이 있잖아요. 나는 네. 언제, 나는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계속 계약은 갱신될 거야. 네. 라는 네.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갱신 기대권. 그러니까 네. 노사 간에 네. 어느 정도의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네. 근로자한테 인정되는 게 갱신 기대권. 그러니까 뭐냐면 네. 5인이 안 되는 사업장도 민사소송으로 네.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네.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야... 그렇게 넓게 되고 또 좀 더 나가서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정년퇴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촉탁직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쓰잖아요. 1년 네. 단위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단위로 쭉 주다가 한 몇 년을 썼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정년퇴직을 했지만 네, 네. 매년 계약갱신을 하니까 네. 갱신기대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있겠죠. 네, 있겠죠. 대법원에서 그것도 갱신기대권 인정해요. 아, 근데 이 기대라는 게 네. 근로자 혼자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그러잖아. 이런 사정 네. 때문에 네. 나는 갱신기대권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라는 아, 걸 입증을 해야 돼. 근로자가 아, 그러니까,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김 아무개도 됐고, 그렇죠. 이 아무개 됐으니까 나도 당연히 될 거 생각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든. 뭐 채용 네. 공고에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뭐 기간에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가 떴다든가, 네네네. 뭐 아니면 특별한 사유 없이 전 직원이 다 갱신되는데 유독 나만 네. 갱신이 안 된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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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내가 갱신기대권을 사실 인정되는데 네. 물론 이제 갱신기대권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겠죠, 사업주한테도. 네. 네. 그쵸, 그쵸. 그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따져볼 문제가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뭐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 꾸준히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은 기대권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사라지는 건 아닌데 갱신 기대권이 네. 인정된다 하더라도 네.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거절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이런 눈을 피겠죠. 알겠습니다. 네.